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올해 경자년에 뜻하지 않는 그 사고 수가 좀 많은 또 띠들이 있어요. 아기들, 7살 아기들, 갑오생 말대 아기들, 유치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살이라도 또 학교 들어가는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차조심 좀 시키고 건널목 있잖아요. 신호등. 그거를 좀 부모님이 잘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,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0살 미만은 삼신애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삼신애기니까 7살 먹은 애기는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, 또 15살 병술생 개띠들이 있어요. 애기들이 지금 또 한참 애기들이 또 사춘기가 들어와서 사춘기 바람으로 많이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일 수가 있으니까, 속 썩인다고 해서 같이 부모님들이 다시 애기들하고 대응하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해갖고 사랑으로 이제는 좀 감싸줘야 되죠. 15살 애기들 좀 공부를 꾸준히 시키면은 요 병술생 개띠들이 낭중에는 성공하는 애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내년까지 요거 관리를 좀, 병술생 개띠 애기들은 좀 관리 좀 많이 해주시고, 사고를 쳐서 파출소나 경찰서 가는 것도 사고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올해 제일 중요한 게 19살 이모생 말띠들, 올해 고3이잖아요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, 말띠들이 조금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갈 수가 있으니까, 뭐 전교 1등을 하고 전교 2등을 한다고 해도 올 해운년 자체가 얘하고 맞는 해운년이 아니에요. 그래서 올해 대학교를 뭐 수시를 넣다든가,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본다든가, 그래도 그게 운이 안 차는 해운년이니까, 엄마들이 이런 뭐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쪽으로 오셔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, 아니면 천주교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세요. 그리고 24살 정축생 소띠들, 올해 몸에가 칼을 댔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더라도 올해 수가 안 좋고 올해 묵는 삼재이다 보니까,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37자생 쥐띠거든요. 원래 갑자생 쥐띠들은 남자나 여자나 묻지도 말고 데려가라고 그랬어. 사주가 좋아서. 그리고 셋째 딸은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고. 그래서 올해 운이 들어오면서 몸수가 좀 곤건하고 아플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올해가 또 신기운이 많이 드러는 해운이에요. 그러니까 좀 몸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42세 김인생 양띠들이, 아 올해 너무 안 좋습니다. 오르고 내년에가 아주 양띠들 아주 어려운데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. 우리 신도 한 분 중에서 내가 정말 이뻐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아 걱정이에요. 근데 이제 슬기롭게 잘 넘어간다고, 잘 한다고 이제는 새해부터 좋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고. 그 다음에 경자생 61 돼지띠들이 올해 한갑이 들어왔어요. 뭐 한갑 해먹는 사람들은 뭐 없겠지만은 하여튼 몸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. 그 다음에 64세 정유생 닭띠들, 올해 삼재가 묵는 삼재이다 보니까 몸들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. 몸들 조심 좀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이런 사람들한테 좀 사고수가 들어오고 좀 건강이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좀 사고를 저지르는지 이런 일을 좀 막고 가려면은 좀 선생님이 생각해 예방 차원에서 좀 어떤 게 있을지. 찾아오면은 좋기야 좋죠. 예방. 예방인데 그래도 또 부득이한 경우 못 찾아오는 분들은 그냥 동전 있죠. 10원짜리 동전 7개를 사거리 나오는 데를 가서 그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전 10원짜리 7개를 싹 던지고 와 저녁에.
그게 조금 예방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엄나무 있잖아요. 그 나무를 좀 가지를 좀 꺾어다가 한 25cm 정도 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묶어갖고 들어오는 출입문 위에다가 놓든가 걸어놔도 괜찮아요. 그 방법도 있어요.